500 받았어? 야, 마흔 넘어서 깜빵 갈 일 있냐? 그럼 나랑 사귀자. 야! 나 지금 고백한 거다? 기준이 미쳤어! 안 돼, 절대 안 돼! 이거 아니야, 어? 걔 진짜 아빠처럼 날 돌봐주고 아껴준다니까?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난 남친도 아빠 같은 남자는 못 만나는 거야? 현정아, 나 네 엄마를 사랑한다. 뭐? 전화야.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딸이라고 현정이가? 살짝 축하드려도 될까요? 어라, 캐러멜 마키아토와 망고 바나나 프라푸치노가 나왔네요. 왔어? 할 말이 뭐야? 미선아,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?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. 아니,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. 진심은 진짜 이게 어디서 키스를. 전화야.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이선아, 네가 왜 여기 있어? 설마 지금 말 깠냐? 어디 어른 이름을 막 부르고. 누구세요? 누구냐? 뭐냐 너? 너 누구냐? 누구냐고 너? 아니 너 누구냐고 이게? 딱 봐도 고등학생이잖아. 문제 있어? 도둑이야! 안 봐! 안 봐! 내 몸을 훔쳤어! 도둑이야! 경찰에 신고해! 119, 112! 전화야.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지금 둘이서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? 그치? 앉아. 얘기 안 끝났어. 이 자식. 아빠 앉아. 아, 예? 500 받았어? 야, 마흔 넘어서 깜빵 갈 일 있냐? 그럼 나랑 사귀자. 야! 나 지금 고백한 거다? 기준이 미쳤어! 안 돼, 절대 안 돼! 이거 아니야, 어? 걔 진짜 아빠처럼 날 돌봐주고 아껴준다니까?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난 남친도 아빠 같은 남자는 못 만나는 거야? 현정아, 나 네 엄마를 사랑한다. 뭐? 전화야.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딸이라고 현정이가? 살짝 축하드려도 될까요? 어라, 캐러멜 마키아토와 망고 바나나 프라푸치노가 나왔네요. 왔어? 할 말이 뭐야? 미선아,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?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 사람이. 아니,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. 진심은 진짜 이게 어디서 키스를. 전화야.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이선아, 네가 왜 여기 있어? 설마 지금 말 깠냐? 어디 어른 이름을 막 부르고. 누구세요? 누구냐? 뭐냐 너? 너 누구냐? 누구냐고 너? 아니 너 누구냐고 이게? 딱 봐도 고등학생이잖아. 문제 있어? 도둑이야! 안 봐! 안 봐! 내 몸을 훔쳤어! 도둑이야! 경찰에 신고해! 119, 112! 전화야.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? 지금 둘이서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? 그치? 앉아. 얘기 안 끝났어. 이 자식. 아빠 앉아. 아, 예? 누구세요?
누구냐? 뭐냐 넌? 너 누구냐? 누구냐고 너. 아니 너 누구냐고 이 X야? 아저씨는 누구세요? 학생. 정신이 좀 들 학생? 뭔 것들이 다 학생이래. 아빠야 아빠.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. 에이 고삐들. 맞을래? 기억이 날까 이 내가 맞는 걸 싫어해서 반드시 돌아간다.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. 군대 다시 가시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. 응? 아, 이 눈빛. 비주얼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머, 야, 쟤 걔가 그런 맞아? 살 빠졌네. 그 말을 믿으라고? 당신 백금 옆에 복숭아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어. 괜찮다면 조금 더 은밀한 부위를 얘기해도 될까? 나랑 사귀자. 야! 네 엄마를 사랑한다. 야, 미친! 어차피 우리 불륜이야. 벌써 둘이 혼인신고까지 한 거야? 어? 아빠! 내 몸을 훔쳤어! 도둑이야! 경찰에 신고해! 119, 112! 어이, 덩어리들! 일로 와봐. 네가 와라. 개 멋있어. 지금 둘이서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? 그치? 앉아. 얘기 안 끝났어. 자식 아빠 앉아. 아 예? 안녕하세요 여러분,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아, 올해가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네요. 황금 돼지라고 하니까 왠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2019년에는 더 많이 부자 되시고요,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내 안의 그놈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사회로 먼저 보신 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합니다. 2019년 1월 9일 내 안에 그놈 개봉도 잊지 마시고 온 가족이 다 함께 꼭 극장으로 와주세요. 정말 재밌어요. 2019년 새해를 여는 국민 코미디 내 안에 그놈 빅 재미 도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